닐슨 주니어 중앙 쪽에서 돌파시도 했는데 이번에 끊겼고요. 김진규. 지금 그 FC 서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런 그 골을 넣는 그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게 참 그 상당히 그 아쉽네요. 그러네요. 없어요, 없어요. 찍어 차줬습니다.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 슛! 역시 에스쿠다르네요. 결국에 역전을 시켜내는 FC 서울. 그렇습니다. 저 선수가 전반 전에 좀 쉬었었고요. 네. 후반에 교체로 들어와서도 이렇다 할 어떤 움직임이 없었는데. 그렇죠. 결정적인 그런 찬스에서 한방 해주네요. 자, 서울의 원정 팬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. 최용수 감독도 기뻐하고 있고요. 지금 부산 아이파크 선수들이 지금 그 업사이드하고 지금 손을 들고 안 뛰고 있었거든요. 그렇죠. 하지만 온사이드였고요. 그렇습니다. 아, 몰리나의 패스였네요. 역시 몰리나하고 에스쿠데로 선수 오늘도 골을 합작했습니다. 자, 이범현 키퍼가 나왔습니다만 오른발을 탁 갖다 대면서 키퍼 키를 넘기는 슈팅, 에스쿠데로의 슈팅이 그대로 부산의 골망 흔들면서 스코어 2대1이 됐습니다.